경전 펴십시오. 폈습니까? 제가 3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3페이지 그 중간에 생각을 한다면 보살이 아니다 하는 말씀 있죠? 거기까지 일단 읽겠습니다. 따라 읽으실 분들은 함께 읽어도 좋습니다. 지혜완승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위구 기원중사에서 비구 1250명과 함께 계시던 때였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세존께서는 끼니 때가 가까워지자 평소와 같이 옷을 입으시고 바루를 손에 드시고 사위성에 들어가셔서 음식을 비셨습니다. 성 안에서 차례로 음식을 비신 세종께서는 본래의 처소로 돌아가셔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러신 다음 옷을 단정히 하시고 바로를 가지런히 두시고 발을 씻으시고 마련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중 가운데 장로 수보리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보리는 오른 어깨의 옷을 벗고 오른 무릎을 바닥에 붙이고 앉아 합장을 하고서 공경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경이로우십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모든 보살을 잘 보호하시며 모든 보살에게 가르침의 전파를 잘 당부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존귀한 남자와 존귀한 여인이 최고의 깨달음을 향하여 마음을 일으켰다면 어떻게 살며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훌륭하구나, 수보리여. 그대가 말한 대로이다. 열애는 모든 보살을 잘 보호하며
모든 보살에게 가르침을 전 발을 잘 당부한다. 그대는 지금 자세히 들어야 한다. 그대를 위하여 말하리니 존귀한 남자와 존귀한 여인이 최고의 깨달음을 향하여 마음을 일으켰다면 이와 같이 살며 이와 같이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예세존이시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듣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르셨습니다. 보살이라 불리는 모든 위대한 사람은 내가 모든 중생을 완전한 열반으로 인도하여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리라는 서원으로서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보살은 이와 같이 한량없는 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그러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중생이 참으로 없어야 한다. 까닭이 무엇인가 수보리여, 만약 보살이 그 무엇에 대하여 참으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보살이 아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앞으로 7일 동안 이제 함께 읽은 이 금강경, 이 지혜완성의 경을 여러분과 함께 보시대에서 손잡고 이 공덕바다를 헤엄칠 비구 대진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쁩니다. 환희롭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이 보배로운 이 금강경을 함께 독송하고 사유하면서 이 공덕바다를 함께 헤엄치게 됐으니까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도 기쁘시죠? 예. 예.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이 보문사 주지스님 아니십니까? 고맙다고 인사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이 보문사 도량이 정말 빛나죠? 왜 이렇게 보문사 도량이 빛나겠습니까? 이 금강경이 있기 때문이죠. 이 빛나는 금강경이 있기에 보문사가 이렇게 빛나고 또 여러분이 계시기에 이 보문사가 이렇게 빛나는 겁니다. 이 빛나는 금강경을 공부하겠다고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반짝반짝 하시니까 이 보문사가 또 이렇게 빛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보문사를 아름답게 장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위대하십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자, 강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이 금강경을 한 번이라도 금강경 법회에 참석하신 일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또 여러 번 참석하신 분도 계시죠? 금강경을 여러분은 많이 독송했죠? 금강경에 대한 이 말씀을 여러분은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제가 이 금강경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이 금강경을 공부함으로써 온전하게 이 그 공덕을, 이 이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금강경을 들은 적이 있다고 하셨죠? 두 번, 세 번, 여러 번 들은 분도 계신다고 하셨죠? 제가 당부드립니다. 오늘 금강경 처음 들으십시오. 두 번째 듣지 마십시오. 세 번째도 듣지 말고 열 번째도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무수 무량억겁 전에 부처님 뵙기를 원하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기를 원하였습니다. 오늘에야 그 원이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염원했던 부처님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은 비로소 듣게 된 것입니다. 설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듣지 마세요. 세 번째 듣지 마십시오. 열 번째 듣지 마십시오. 만약 제 말을 여러분이 어기면 여러분은 금강경을 공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공덕도 얻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금강경을 다 놓쳐버릴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의 귀에는,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이 이 경전의 첫머리에 놓여 있는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께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립니다. 그대 대진이여, 그대 목소리를 이제 거두어라. 이제 그만 침묵하라.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을 들어라. 저에게는 이렇게 들립니다. 언제나 들어도 이렇게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부처님께 귀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백성이 되었고, 부처님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부처님의 제자이고, 부처님의 권속이고, 부처님의 백성이고, 부처님의 자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은 이때까지 살면서 부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봤습니까? 단한 찰나라도 말입니다. 부처님,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의 말씀이라면 저 무엇이든지 듣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가 저에게 말해 주겠습니까? 부처님, 제게 가르침의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해 봤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이익을 위해서 부처님께 귀의를 했습니다. 맞죠? 그 이익이란 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익으로 삼는 것은 제각기 다를 수 있지만은 어쨌든 여러분은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이익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처님께 귀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고, 부처님의 권속이 되었고, 부처님의 백성이 되었고, 부처님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그리하면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에서. 그렇죠?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 어떤 그것을 이익으로 삼든 간에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 이루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이루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데서부터 우리의 이익은 얻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앞으로 우리 부처님 말씀을 들어봅시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하는데 이 말이 또 모순입니다. 왜냐? 나는 들을 수가 없어요. 부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나를 그 치워야 돼요. 나는 계속 내 주장을 하느라고 부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나를 치워야 합니다. 우리의 이 부처님 말씀이 우리의 귀에, 우리의 이 존재의 땅에 온전히 흘러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앞에서 얼쩡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나를 치워야 합니다. 무엇이 나를 치우는 겁니까? 여러분 귀마개 구실하는 게 뭡니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이념, 사상, 내 견해, 이런 것들이 바로 귀마개 구실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나를 치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치우세요. 자신을 치우십시오. 부처님의 이 공덕의 말씀이 내 존재의 땅으로 흘러들었는데 앞에서 얼쩡거리도록 하지 마십시오. 아셨죠?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없애야 하느냐? 여러분, 사실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단 한순간도 침묵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중얼거리든 외치든 어쨌든 우리는 말을 해요. 입을 다물고 있어도 속에서는 계속 무엇인가를 말을 하죠. 그것이 뭡니까? 그렇게 계속 우리로 하여금 말시키고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내 지식이 그렇게 자꾸 짓거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내 신념, 내 이념, 내 사상, 내 견해. 그런 것들이 뭡니까? 계속 나라에게 말을 시키죠. 그말 때문에 나는 다른 그 어떤 말을 듣지 못하게 돼버렸어요. 자, 우리 이제 나를 치우고 부처님 말씀을 들읍시다. 준비가 됐습니까?